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입니다. 오늘은 커스텀 모드 발견한 게 있어갖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커스텀 모드를 해볼 건데요. 이 봉인된 덱이란 겁니다. 봉인된 덱이란 건데 여기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가보에 비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봉인된 덱을 하게 되면 대화한다를 클릭하면 이렇게 30장의 카드가 나오는데 이 중 10장을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어떤 덱을 짜볼까요? 불격 덱을 짤까? 아니야, 불격덱은 다음에 짜고. 아,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네. 격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격돌덱을 한번 짜보고 싶은데, 격돌 이돌덱을 짜고 싶은데. 그리고 이 모드의 장점이 뭐다? 커스텀 모드의 장점이 뭐냐면 고래밥이 없잖아요, 이 모드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면 그냥 끄고 봉인덱 한번 더 클릭하고 가보의 비행 딱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짜잔, 한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격돌 팽이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경이도 좋네요. 이돌이 격돌 나왔다. 아싸, 격돌 하나 더. 몸풀기 한 장, 두 장. 연코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돌 이돌이 덱을 만들 건데, 일단, 뭐, 물음표하고 엘리트 따라가면 돼요. 써주고, 흘려보니. 캬.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데가 이렇게. 아, 격돌 한 장으로. 나머지 그만 집어가야 될 것 같고, 격돌만 왕창 집어가야지. 이것도 좋다. 20 받습니다. 덱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심은 패스. 덱 뭐 지울까? 절단 같은 거나 하나 지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돈을 좀 모아갖고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아, 75를 줬고요. 물음표 계속. 격돌 복사하고. 지금 아마 덱에, 그쵸. 세다. 한 대도 안 맞을걸요 아마 이 덱은? 왜이래? 마우스만 쓰니까 안되겠다. 아, 경로 한 장. 강화할 필요는 없겠죠? 엘리트를 막 다, 아! 바로 죽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헐. 바로 격돌이 바보가 되는데? 나한테 왜이래? 절절. 다음 턴에 뭔가 해야 돼. 한 대 맞았어.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다. 하! 이제 격돌 바보 되는데. 오, 웬일이야? 이 격돌을 쓸 수 있다고 이게? 휴, 다행입니다. 나머지 넣을 필요가 없겠고요. 상점 가갖고 뭔가 살만한 거. 이돌이 한 장도? 아, 기념품도 갖고 가고 싶은데. 아니야, 이돌이 한 장도 가져가고 코스트 있는 거 지워. 자, 우리 물음표. 코스트 있는 거 좀만 더 지우면은 그냥 되게 그냥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야호, 격돌팽이덱이다. 너무 신다고. 물음표 카드 한번 들을까요? 이제 이도류 강화해서 여러 번 만들게 하고. 이거 좀 더 지우긴 해야겠다. 지금 지우가야. 오, 타락. 아니, 타락보다는. 큰일 났다. 보스가 적어네. 무조건 이번 네, 죽여야겠네, 다. 아, 격돌 바보 되는 덱이야, 지금 상태. 슉, 슉, 슉! 그래도, 아, 이 돌이 바보. 아. 잠깐만. 이걸 못 죽이나, 설마?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야, 이거 만렙에서도 모르겠다, 이거. 덱 상태 좀 그런데? 이거 위험한데? 별 진화 같은 거 안 넣는 덱인데? 팽이 덱인데? 기서회생 안 나오나? 야, 상점 가야, 상점, 무브 하나 더 잡아야겠다, 무조건. 아, 이렇게 센 덱인데? 잠깐만, 잠깐만. 난강극봉 아니야. 기서회생. 왜 난강극봉만 두 개가 나와? 안 돼!
어, 영절. 아. 내리고. 하나 잡고. 아. 위험하다. 땡기고. 아싸, 이거 끝났다. 이런 데이거든요, 이거. 날똥. 이돌이는 필요 없고, 이제. 어, 버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사열. 팽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 사열 좋네요. 이거 쓰자, 포션. 이돌. 아, 이돌이가 튀어나오면 귀찮아지네. 약분. 그니까 영차. 사열 흘려보내기. 아, 절단을 이돌이 해야 된다고? 안돼, 그건 너무 아픈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무조건 이번 턴 죽여야 되는데. 근데 야, 이돌이로 괜히 나왔나봐. 격돌만 넣어야 되나 이거? 대기 조금. 그래, 그릴리기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면 잡긴 잡았다. 원래 이게 목표인데. 슉슉슉. 대기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지 않니? 광폭 하나 넣을까? 아니야, 아니야. 사열이 있어, 사열이 있어. 어,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이돌이도 그냥 필요 없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격돌만 넣는 게 낫겠네. 격돌대가 원래 이렇게 짜는 거 맞나 근데? 그럼 사열. 영절도 그냥 급해서 넣은 건데 원래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격돌 죽이고. 아, 이돌이 손에 안 잡히는 게 답답하네. 격돌아 잡혀라. 아, 이거 이거. 이게 덱인가 싶긴 하다. 어? 사열 잡았고. 더 줄여야 돼, 격돌 덱 만들려면. 그래도 행복한 덱이다. 몸박, 완타.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필요 없죠. 기세화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펜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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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영절을 뺀다. 다 지우면 첫 턴에 무조건 죽일 수 있긴 있어. 다 지우면, 싹 지우면. 야, 프리즘 조각을 가져간 뭐가 있나? 막 격돌 격돌 격돌하고. 아니구나, 이 팽이덱이구나. 그래도 한번 사볼까? 있어 나쁠 건 없잖아. 가져 한번. 전등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야, 이것도 지워. 영절 지워. 전등. 아니 아니, 패스 패스. 일단 패스. 물음표 차삭. 오, 끝났다. 경로. 호플리. 절단. 야, 절단만 주면 되는 건가? 경로. 무한 회전이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호플리. 호플리. 아, 좋아요. 들어와. 사열. 앞에 있는 애들 뒤를 때리든. 무한이죠, 무한. 무한덱. 팽이가 돌고 돌고. 사열. 사열 한정 들어가가지고 일단 무한 회전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세지고. 오케이. 카드는. 얘네들은 버려야겠네요. 이거 좋다. 유령의 형상 한 장 들고 간다? 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은근?
형상을 가져가서 의미는 없겠지. 물음표 전투 와 들어와. 아니, 체력 깎이는 것도 부담되는데? 절단 안되고 혼자 외치는구나. 왼쪽에 죽으면 야, 죽었는데 외침을 가져가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격돌이 한 장 더 나왔다고? 가져가 엘리트. 아 이돌 잘 나와주네. 둘 셋 하하하하하. 격돌 사열 격돌 경로 경로가 있어가지고 핑핑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돌은 버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물음표. 아 덱 제거 좋습니다. 이대로 버리자 일단. 이대로 바보가 되는 경우만 엘리트 하나 더 잡고요. 겨. 가자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진짜 근데 이 모드 짱이다 진짜. 보고 있는데 개사기 모드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사열이 소멸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혈안으로 바꾸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우던가. 도박집 킹박집 가시를 버리자. 얘는 버리고 유독성. 아 이것도 좋네요. 엘리트. 아 엘리트 이렇게 뚜껑 패는 거 진짜. 잘 버리고 그냥 경로도 버리죠. 하나 둘 셋 분풀기 경로. 코스트 쓰는 카드를 다 지웠나 지금? 아 절단이 하나 남았구나. 이것 때문에 사열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네. 금강제도 좋습니다. 파괴 의미 없죠. 흐리탐을 가져가는 것도 재밌긴 하.. 야 흐리탐 가져갈걸. 개꿀이었겠네 흐리탐. 특별한 유물 하나 없습니다. 잭스러웠습니다도 가능하긴 한데 필요 없고. 물음표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네. 책 가져가서 뽑아볼게. 선택 전투체험 말고 격돌. 격돌만 너무 쓸데없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격돌 다 쓰자. 왜냐면 격돌 덱이니까. 사열이 있으니까. 캬 이거 뭐야 이거. 예비 재활용 비상단추. 의미 없는데? 크리타만 다음에 나오면 가져가야겠다. 뭐 강화하지? 경로로 강화하는게 체력 많네. 이거 가려고. 이제 다 지워야죠 웬만한 거. 고민되는 건 이제 힘 증가하는 것도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차이. 아 원턴길이죠 무조건. 원턴길이지. 아이씨 이걸로 원턴 격돌로 원턴길. 아 대도는 막이라고 두 장이나 나오네 이거. 가져갈 수 없는 카드네 근데. 아 가져가고 싶다 근데 너무. 태양의 모형을 봐볼까? 카드 혈안 나왔다. 또 넘기기 발방비 격돌은 집어가야 돼요. 몸박 하나 들고 가도 재밌겠는데? 격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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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격돌뿔. 이대는 격돌 되게 격돌만 들고 가. 가져간다면 진짜 딱 한 개. 딱 하나. 흐리탐. 딱 그거 말고는 안 가져가겠습니다. 아. 경로 좋네요. 갈고.
우방어 도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것보다 받는 데미지보다 이제 반사 그러니까 반사 데미지보다 방어도 많이 쌓인다 데미죠. 이래서 경로를 들고 왔거든요. 나이스. 성급함. 사실 필요 없죠 이 덱은. 구르기. 아니야 구르기는 필요 없어. 구르기표 추락. 몸풀기 하나 지워주고 좋아요. 아 부채 격돌. 자 그리고 절단부터 지워주고 덱을 퓨어하게 만들어야죠. 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강화 되면 멋있겠는데? 좋아요. 괜찮아 어차피. 아 이건 필요 없으니까. 됐어. 최대체력은 그래도 계속 상승하긴 하겠는데 사열을 지워야 되는데? 아 근데 엘리트가 다 강화했잖아. 설마 죽겠어? 아 격 사열이 나오는 게 최악이구나 지금. 참고로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체력이 달았을 때. 격 웬만한 격도 오케이. 아 룬신 면체 없는 카드 패스. 최대 체력은 증가하는데 회복은 안 되네요. 오케이 엘리트 다 패면서 가. 오케이 사열 넣었으면 됐고 경로는 필요 없. 격 핑핑이가 안 나온 게 신기하다. 근데 보통 이런 덱에는 핑핑이가 나올 텐데. 세월의 항아리. 아니야 필요 없어 엘리트 다 패면서 갑시다. 다 패면서 살만 빼죠 뭐. 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미쳤어 스톨. 아 의미 없는 카드인데. 스톨 유물 하나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 그럴 수 있지. 어? 이거 있으면 사열로 인한 페널티도 사라질 거 아니야. 좋은데? 착하고 100골드 의미 있진 않네요. 물음표 222골드 물음표. 어우 상점 좋아요. 어? 오케이 제가 한번 더 들을 거니까 상점 한번. 지금 사도 나쁘지 않죠? 사열 재워주고. 격돌만 있는 덱이야? 와 미치도 정확해. 몸풀기 경내 격돌 쫙. 미치 미쳤다. 진짜 개미쳤다 진짜 개미쳤어. 한번 어차피 상점 더 할 거거든요? 가갖고 뭐 하나라도 얻어볼까요? 50% 할인 있으니까 유물 괜찮은 거 나오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가방은 의미 없고. 아 진짜 퓨어하게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두 개까지 지우고 싶은데 물음표 상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좀 그게 좀 아쉽다. 이런 거 사면은 아무 의미 없는데 사게 됨. 어? 번데기? 에이 근데 이건 못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가져가지 않고. 가장 깔끔한 거 같아 지금 덱이. 진짜 모양이 너무 예뻐. 이대로 가져가자. 장화 어. 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두턴키를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볼까? 파워포션. 어? 바리케이트? 세모왕도.. 아 세모왕 할 것도 안 맞네. 두턴키를 하게 되면 얘네가 돌아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흐릿함 얘기했잖아요. 흐릿함이 아니라 바리케이트가 나왔어. 그래서 체력이 안 달아. 아 방어도가 쌓여요 결국. 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 방금. 왼쪽 오른쪽 중간 쓰는 거. 야 방어도 왜 이렇게 잘 써요. 와씨 그치 이게 대기지. 일디 아 마무리.
2299죠. 노승찬 치고는 잘 나왔네요. 아쉬웠던 거는 이제 완벽함이 두 번밖에 안 돼가지고 점수가 100점 정도가 날아갔는데. 이렇게 커스텀 모드, 자기가 하고 싶은 덱을 해볼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슬레이드 스파이어 약간 승천이심 난이도 너무 높아갖고 힘들다, 너무 운빨인 것 같다, 고인물 하는 거 보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내가 원하는 덱 다 해볼 수 있어. 캬, 막판에 그냥 겨우.